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오늘은 배스킨라빈스 먹으면서 버킷리스트 작성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1월 2일이고요. 1월 딱 맞아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배스킨라빈스 신메뉴가 뭘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자잔. 이게 쿼터로 네 가지 맛이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은 1월달 신메뉴인 뭐더라? 웃긴 소. 우유 속에 낀 소보로였나? 우유에 소보로 들어있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암튼 이 아이랑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 제가 원래 배스킨라빈스에서 엄마는 외계인이랑 아몬드 봉봉이랑 뉴욕 치즈케이크 이세 가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아몬드 봉봉이랑 아몬드 봉봉봉이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모카 아몬드 허지였나? 그거를 대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웃긴 소랑 엄마는 외계인이랑 자모카 아몬드 허지랑 뉴욕 치즈케이크 이렇게 샀어요. 먼저 웃긴 소? 이번 연도 소의 해 아니에요? 띠가? 소띠 아닌가? 그래서 웃긴 소인가?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저 먹어봤는데? 무슨 맛이지? 약간 진짜 그 소보로 위에 있는 그 약간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겉에 딱딱하게 있는 그 맛이 진짜 나요. 신기하다. 뭔가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아닌가? 제 남자친구는 싫어할 것 같던데. 싫어할 것 같은데. 어디서 먹어봤는데, 이거? 소보로 말고. 약간 땅콩이나 호두 느낌의 맛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소보로 맛이 진짜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안 보이네? 안 보이죠? 아무튼 이 안에 소보로 그 과자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과자로? 저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과자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몬드 봉봉도 그렇고 엄마는 외계인도 그렇고 뉴욕 치즈케이크도 그렇고 안에 뭐 씹히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제 먹다가 딱 하나 남았어요. 이거 올려서 먹을게요. 맛있다. 이 부분은 뉴욕 치즈케이크였는데, 제가 뉴욕 치즈케이크 먹고 이 웃긴 소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나 봐요. 바보였어. 맞아. 이거는 뉴욕 치즈케이크입니다. 색깔이 비슷하네. 힘들어. 자, 이제 버킷리스트를 써볼까요? 우선은 제가 2020년도 초반에 써놨던 2020년도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달력에 붙여놨었거든요. 보이시나요? 쭉 읽어보면 6개를 제가 적어놨었는데, 1번은 하고 싶은 거다 하기. 제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 내 전공에 맞는 걸 해야 돼라는 생각에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억누르다가 올 초에 다짐을 했죠.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그냥 해버리자. 그래서 적어놨던 게 하고 싶은 거다 하기였어요. 이거는 이랬던 것 같아요. 자취도 시작했고 유튜브도 꾸준히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체크.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 영상 40개 채우기였어요. 40개? 잠깐만. 40개 터무니없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 1월 2일 기준으로 보자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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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아홉, 스물, 반. 그래도 반 채운 게 어디예요? 아닌가? 이건 못했네. 이거는 X. 그리고 서울 자취 저금을 체크를 해놨어요. 제가 미리. 6월 달에 여기 자취하러. 근데 서울이 아니잖아. 저는 인천으로 자취를 왔는데? 서울이 방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인천으로 다시 바꿨거든요. 인천으로 가야겠다고. 근데 여기는 서울로 적어놨네. 근데 왜 체크를 했을까? 근데
취지는 서울에 가서 자취를 하는 거를 적응하는 게 아니라 자취를 시작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해줍시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50kg. 아, 진짜 대박. 이거는 못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5주년 커플 사진 찍기였는데, 이거는 5주년이 저희가 7월 8일이었거든요? 7월 8일이 아마 수요일인가? 그랬었는데, 저희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 셀프 흑백 사진관이라는 곳을 검색해서 홍대에 있는 데를 가려고 했는데, 딱 가려고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요일이 휴관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예약해놓은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하는 수 없이 홍대 내 컷, 인생 내컷 사진을 찍었어요.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때 찍으면서 되게 재밌게 막 장난치면서 찍어가지고, 완전 만족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체크를 미리 해놨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가족, 친구들과 자주 함께하기였는데, 이거는 자주 못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이제 자취를 하러 올라와가지고 못본 거는 뭐 당연하다 쳐도 친구들은 보자고 보자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자취 적응한다고도 그랬고 코로나가 좀 무서워서 안 만났거든요. 완전 철통관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X예요. 제가 이런 거는 3개밖에 없어요. 6개 중에 3개밖에 안 이뤘어요. 반밖에. 완전. 뭐 2020년도는 뭐 코로나고 뭐 시국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이제는 2021년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볼게요. 2021년도에는 제발 코로나가 괜찮아지길 빌면서 코로나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써보겠습니다. 제발 괜찮아지길. 우선은 예쁘게 써야 되니까 쓰기 전에 뭐뭐를 쓸지 휴대폰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는데, 이빨이 선천적으로 차가운 거나 뜨거운 거 먹으면 되게 시려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게 충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팍팍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요. 버킷리스트 적어놓은 거 한번 볼게요. 우선은 10개를 웬만하면 채워보고 싶어요. 비록 6개에서 3개밖에 못 이뤘지만 작년에는 올해는 10개를 채워서 반밖에 못 이뤄도 작년보다 많이 이룰 거니까 반으로 치면 5개니까 10개를 적어놔 봅시다. 우선은 휴대폰에 적어놓은 거 대충 보면은 유튜브 업로드 꾸준히 하기.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정해놓으려 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알바하고 있던 데 말고도 추가적으로 알바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거 스케줄 이제 보고 주기를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꾸준히 하기로 적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권책 읽기. 제가 책 읽을 때는 막상 되게 재밌게 잘 읽는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권이라는 권수를 정해놓고 읽으면 읽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버킷리스트에 적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 자주 하기. 이거는 자취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연락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은 제가 달력에다가 부모님께 연락 자주 드리기라고 적어놓으니까 그거를 볼 때마다 생각나서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적어놓을 거고요. 친구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기. 이거는 코로나가 제발 괜찮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행까지 써놓으면 너무 못 이뤘을 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기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일기 쓰기. 일기는 제가 매일 써야지라고 다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잘안 적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 적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 지난 날들에 대한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일기를 적어놓으면 일기를 보면서 추억할 수도 있고 기록도 남고 그래가지고 일기를 꼭 적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버킷리스트로 적어놓고 그리고 이빨 관리 잘하고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바뀌. 다른 사람보다 제가 이빨에 치석이 더잘 쌓이는 것 같아요. 스케일링을 안한지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빨 관리를 더잘 하자라는 생각을 제 이빨을 보면서 합니다.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치과를 못 가겠어요. 이 직접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무서워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청소, 설거지, 제때하기. 이거는 초반에는 좀 괜찮았고, 또 제가 그렇게 더러운 편 아니어서 무슨 일을 할때 시작하기 전에 좀 청소를 하고 해야지 좀 집중이 되는 편이어서 수시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집중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에 정리하는 것보다 날짜를 정해놓고 뭐 쉬는 날이든 뭔가를 해야 되든 상관없이 그날에는 무조건 청소를 하자라고 정해두고 싶어요. 설거지도 먹고 바로 설거지하고. 그래야지 집이 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스킨라빈스 매월 신메뉴 먹어보기. 배스킨라빈스를 너무 좋아해서 그 2020년도에 적어놨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거다 하기라는 마음에 먹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적어놨어요. 이제 나왔다. 자모카 아몬드 화지. 위에 웃긴 소로 덮여 있어가지고 이제야 나왔어요. 저는 커피 맛 아이스크림도 진짜 좋아해요. 아이고, 다리 저려. 10개를 다 채우려고 했는데 우선은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보면서 다시 두 개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짜잔. 저는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먼슬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렇게 줄칸으로 되어 있는 거, 3, 4장만 있는 이런 공책처럼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주로 쓴답니다. 여기다가 써볼까요? 제가 원래는 다이어리 꾸미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사놨었는데 그게 본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정 색깔 볼펜이랑 이 다이어리밖에 없어가지고 아쉽지만 심플하게 꾸미지 않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릴까봐 무서워. 양심상 운동하기도 적어놔야 될것 같아요. 운동. 하나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아, 좀 꾸미고 싶은데. 안 꾸밀래요. 망칠 것 같아. 됐다. 다 적었어요. 짜자잔. 아까 말했던 그 과자. 이런 과자 너무 좋아요. 약간 우유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웃긴 소, 이 신메뉴에.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했을 때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막 얼마 이상 되기 막 이런 것도 정해놓고 싶고 생방송 라이브도 해보고 싶고 또 장비 같은 것도 막 되게 여러 가지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올해 안에는 못 이룰 것 같아서 그거는 적지 않으려고요. 괜히 적었다가 마음만 안 좋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로만 차근차근 천천히 채워나가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월 1일 새해 해돋이? 해 뜨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올해는 꼭 봐야지라고 했는데 올해도 못 봤어요. 올해는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그냥 새벽에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딜 못 가니까 자연스럽게 포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보고 싶어요. 1월 1일 새해 첫 해돋이를. 오늘따라 목이 잘안 나와요. 약간 속삭이게 된다랄까? 제가 마이크도 사고 싶거든요. 제 목소리보다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 소음이 더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더 생생한 소리들을 영상에 입히고 싶어서 마이크도 사고 싶은데 그것도 차차 천천히. 엄마는 외계인 먹고 싶은데 먹어도 먹어도 엄마는 외계인이 나오지를 않네요. 맛있어. 여러분들의 베라 최애는 어떤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다 좋아하거든요. 민트 초코도 누가 사오면 싫다고 안 먹지는 않나요?
제가 제돈 주고 이렇게 골라서 사 먹진 않는데 웬만하면 다 먹는 편이거든요. 녹차도 좋아하고. 근데 베스킨라빈스 메뉴 중에 생각보다 호불호 갈리는 메뉴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트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거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기대하고 먹었다가 약간 실망했었어요. 제가 치즈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든요. 뉴욕 치즈를 먹었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꽤 인기가 있는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치즈 들어가고 딸기 들어가고 인기 메뉴고 하니까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사 먹었었는데 되게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안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맛있었던 거는 체리 주빌렛. 립스틱이나 립밤 같은데 체리 향 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체리 주빌레를 한 번도 시켜 먹어볼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누가 사주신 거에 체리 주빌레가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리가 의외로 내 스타일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음에는 체리 주빌레를 사 먹으려고요. 엄마는 왜 초코? 과자 없지 왜? 이제 그만 먹어야겠어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